안녕하세요. 아일랩의 CJ입니다. 오늘도 스니커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왼쪽 오른쪽을 다른 모델들을 신었어요. 왼쪽 발은 보시는 것처럼 보메로 5 아이언 우어 컬러를 신었고 오른쪽은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아식스의 젤 NIC라는 모델이에요. 이 녀석은 얼마 전에 네이비 컬러 리뷰를 했었는데 이 녀석도 함께 구입을 했었거든요. 밝은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 클레이 그레이 이 녀석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. 요즘 나이키에서 가장 핫한 보메로 5 아이언 우어 떠오르는 브랜드 아식스의 젤 NIC. 사실 이 젤 NIC 모델은 아식스 모델들 중에 주목을 많이 받고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그런 모델은 아니지만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정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든다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셀 앱에서 구입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. 두 녀석 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레트로한 러닝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살짝 복잡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버 컬러를 이용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각각의 느낌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보메로 5 아이언 우어 컬러 같은 경우는 제 사이즈 기준으로 거의 30만원대에서 왔다갔다 하는 시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 젤 NIC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12-13만원 정도에 거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 차이가 거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부분도 각각의 모델의 장단점이 될 수 있겠죠.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두 녀석 다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. 겉에서 봤을 때 쉐입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신었을 때도 발 볼에 있어서 두 녀석 다 압박되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젤 NIC 모델이 어퍼에 가죽이 조금 더 들어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메쉬 타입 직물 어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 볼에 있어서도 타이트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. 보메로 5 같은 경우도 살짝 슬림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퍼가 상당히 부드러운 직물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두 모델 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것 같네요. 토박스 파트도 상당히 부드러운 직물로 되어 있어서 두 모델 다 압박되는 느낌 역시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일반적인 발볼이시라면은 두 녀석 다 정사이즈 추천을 드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. 다음으로 일체감 살짝 걷는 느낌을 봤을 때 보메로 5는 뭐 너무 좋죠.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때문에 인기가 있겠지만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보메로 5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고 힐 슬립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어요. 신발이 가벼워서 일체감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다음으로 젤 NIC 보메로 5보다 어퍼에 가죽이 조금은 더 많이 쓰여서 그런지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보메로와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. 일체감 부분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일체감을 보여주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압박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 두 모델들의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모델 다 발등 토박스 그리고 힐컷 부분까지 안락하게 발을 잡아주면서도 높은 일체감을 보여주는 게 역시 잘 만들어진 신발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.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뭐 눈으로 보시기에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말랑말랑하면서 탄력이 좋은 쿠션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. 바깥쪽에 눌렀을 때도 그렇고 뒤꿈치 전체적으로 하중을 실었을 때도 기분 좋은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느낌은 외부에서 보이는 미드솔 쿠시론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줌 에어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은 딱 신자마자 한 걸음만 걸어보셔도 바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. 앞꿈치 부분에 하중을 실어도 어느 정도의 쿠션감이 느껴질 정도니까요. 다음으로 젤 NIC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이 녀석도 꽤 말랑말랑한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 녀석은 줌 에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미드솔 사이에 젤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말랑하면서도 유연한 그런 느낌의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네요. 앞꿈치 부분에도 역시 탄성이 좋은 폼과 젤 소재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메로가 조금은 더 말랑말랑한 느낌의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면서 느끼기에는 두 녀석 다 상당히 편안한 느낌의 쿠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뒤에서 봤을 때, 옆에서 봤을 때, 앞에서 봤을 때, 위에서 봤을 때 지금 나이키에서 가장 핫한 보메로 5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아식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젤 NIC
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젤 NIC 모델이 보메로 5보다 5만원 정도 저렴하게 출시를 했지만 막상 신발을 신어보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, 고급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젤 NIC가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. 보메로 5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젤 NIC는 그래도 스웨이드 가죽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. 디자인이야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젤 NIC가 더 매력적인 것 같고, 정가 기준으로 해서도 그 정도인데 리셀 앱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거의 뭐 15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가격을 감안한다라면은 젤 NIC의 매력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가격을 떠나서 어떤 모델이든 꼼꼼히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오늘은 간단하게 비교 리뷰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. SB 조던 4 드로우 때문에 당첨됐다가 취소되신 분들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나이키가 괜찮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당첨되셨던 모든 분들이 신발을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저는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.